승인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해 문제가 됐던 한빛원전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멍 뚫린 원전 안전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2호기의 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안위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부실정비 의혹의 진상과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발전을 정지할지는 원안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빛원전 2호기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승인받지 않은 부품이 사용됐다며 주민들이 가동 중단과 진상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2월 한빛원전 2호기의 증기 발생기를 보수한 시공업체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특수 용접한다는 정비 계획과는 달리 임의대로 인코넬 600이라는 합금을 썼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제 용접이 잘 안 된 겁니다. 그 모든 용접은 다 기계로서 로봇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게 자꾸 그 실패를 하니까. 사전 승인도 없이 설계를 바꿨지만 내부자의 고발이 있기 전까지 한수원도 원안이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샀습니다. 부품 문제, 그다음 뭐 비리 문제 해가지고 그 떠들썩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해버렸다. 절차도 안 지키고. 그러면 그 와중에도 이 정도인데 그 전에 어떻게 했겠냐. 지난해 시험 성적서 위조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안전관리에 허점을 노출한 한수원과 원안이. 갑작스런 고장으로 지난달에는 6호기가 가동을 중단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